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7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46% 하락, 코스닥 시장 플러스 0.63%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자면요. 외국인이 마이너스 2,717억 규모 코스피에서 매도 나왔고요. 기관은 플러스 1,069억 매수.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735억 매수, 기관은 소폭 마이너스 57억 매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도 외국인 48개약 매수한 그런 하루네요. 자, 프로그램 매매 동영 보시면 장 초반에 소폭 매수세 들어오다가 쭉 후반까지 마이너스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매도 규모 마이너스 1260억 정도 매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코스피 시장 240일과 그리고 120일 그리고 중장기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있었겠죠. 이런 것은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횡보권일 때 이렇게 이평선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점차 높여 가고 있고, 고점도 좀 낮아지고 있고, 여기 인근을 보면 단기 박스권이죠. 그래서 매수 매도 공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장 초반에 플러스권으로 가다가 장 중반부터 밀려버렸는데요. 2440 여기 깨면 이제 정말 밑으로 240일 깨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골자부 큰 음봉으로 깨졌죠. 자, 코스닥은 120일에 지지를 받긴 했으나 상승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 자, 오늘 기관 내국인의 매수세가 같이 나오지 못하고, 거래소에서는 외국계 제보 2700억 가까이 매도 나오고,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35 정도 매수 들어오니까 플러스권 나감. 자, 그런 하루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마이너스 0.11%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5% 하락 중인데, 단기 상승, 좀 상승폭 있었잖아요.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이라고 닥터케이가 말씀드렸고, 자, 그 부분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 IT, 삼성전자 좀 약세였고요. 그리고 현대중업, 현대미포조선 좀 강세. 그리고 철강주, 현대제철 강세. 화학주 조금 강세. 자, 은행주 약세, 증권주 좀 약세. 그리고 한 며칠 또 오르던 제약 바이오주 또 오늘 좀 낙폭 좀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핵심 종목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 자, 여기 장권에서 치열한 공방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잡혀 있다,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고, 여기 상단 10만대를 강하게 좀 돌파 시도 나와야 여기 전고점대 위에 11만 7천원까지 내리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다가 또 요즘 또 좀 주춤하네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강하게 잡히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SK하이닉스도 여기 박스권 이루면서 왔다갔다 좀 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 분석 유효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인근 가니까, 전고점대 가니까 밀리죠. 그럼 여기서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매도, 이런 전략 좀 쓰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잘 살펴보자 했는데 여전히 좀 강세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는 모습. 자, 다시 여기까지 88,000원 정도까지 밀리고, 자, 분할로 84,000원까지 매수
2회, 3회 정도, 분할하면, 괜찮겠죠.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금융지주가, 투자,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호텔신라, 고점 부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으나 상관없고요. 괜찮습니다. 자, 이런 추세 좋은 종목들 쫓아가려는 하지 마시고 눌림목 쫙 주면 과감하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여기를 깨지고 나니, 이렇게 깨지고 나니 여기를 지진 합니다만 상당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5만원. 5만원대에서 살수 있다 그랬고, 49,000원까지 한 분할 매수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까 상승 중이었던 걸로 봤는데, 또좀 밀렸네요. 그죠? 자, 포스코. 자, 여기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단기 목표치 여기 말씀드렸고, 팔아먹고, 또, 밑에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자,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밀리고,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나 밀리고, 횡보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꾸준히 잡히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화학주는 조금, 추세가 깨졌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 가니까 정석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21은 돌파하고 있으나 크게 아직까지 매수를 고려해야 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반드시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여기 저항대를 잘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기업은행 고점 부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으나 은행주 중에서는 닥터케이가 최고 괜찮게 보고 있다. 자, 외국인 막 쓸어담고 있죠. 자, 조금 눌림목 주면 16,000대 오면 한번 관심 있게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도 신고가 이후에 좀 주춤하는 모습. 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120만원대까지 내려오면 한번 접근해 볼수 있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상승으로 전환 이후에 강하게 밀려버렸으니까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원 가도 밀릴 가능성 높고, 자, 34만원에서 여기 30만원대 깨면 안 되겠고, 여기를 적어도 32만원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로 돌아서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 GS건설, 야, 고점대에서 진짜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이것은 초기에, 상승 초기에 따라잡지 못했다면, 진입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진입 못했다면, 그냥 지켜봐야 되겠죠. SK 이노베이션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 예상되고, 자, 오리온이, 진짜 등락이 심하네, 그죠? 뭐 4, 5% 빠졌다가 5% 들었다가 또 빠지고 이러네요. 야, 참. LG전자, 자, 추세 훼손돼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셀트리온. 27만원 잘 넘어가기 힘들다 했는데 27만원 인근 가서 또 밀렸죠. 자, 유효합니다. 계속적으로 여기 돌파하기 상당히 힘들고 돌파해도 30만원대까지 또 저항대 남아있고 밀리면 여기 24만원대 중요하다 그랬고 여기 만약 밀려버리면 22만원 2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와줘야 된다 그랬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들어오나 외국인이 팔면서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외국인이 매수세 안 잡아주면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지금 마지막 이평선 241을 돌파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강하게 돌파 위에 눌림목 주는 그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이중 바닥 스타일로 다시 재상승했으나, 닥터케이는 별로 그렇게 뭐 매수에 참여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오늘은 한 3%대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이것이 완벽하게 이평선 다 정배열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중 바닥 형성했다 해도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면 36만원 깨져버리면 밑으로 훅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36만원대 매수해서 만약에 여기 칼같이 손절할 수 있다면 괜찮겠으나 그렇게 할 분이 많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지켜보지 그냥 패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차 말이 많습니다. 그죠? 자, 현대모비스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합병관계 때문에 상당히 현대차 그룹이 좀 말이 많은데요. 지분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아마 글로비스하고 모비스하고 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도 저도 궁금하니까요. 자,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이렇게 궁금하면 찾아봐야 됩니다. 기업 개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지분 구조 이런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보죠. 관계사. 자, 하하하하. 자, 외국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설립된 현대 관련 회사들. 눈에 확 들어오진 않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쉽게 찾아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 요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 때문에 자 서로 주주간에 외국계 펀드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등등등 지금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이슈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현대차 박스권 하단 부위에서 좀 지지부진하다 말씀드리겠고 자, 삼성전기 제가 IT 쪽에 한 종목 더 추가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안 산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조정받으면 생각해 본다 그랬고 IT 부분에 대해서 IT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하나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더 추가한다 그랬지 여기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10만 8천원권까지 늘리면 한번 매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박스권 관점까지. 자, 12만 9천원까지 반등 시도 나중에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다. 밑으로 밀리면요. 밀리면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건설 부분에 한 종목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한 종목이고,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자, 요런 종목도 내리고, 기아차도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엔지니어링 괜찮으니까 위로 올리고요 삼성전기도 위쪽으로 약간 올리겠습니다. 자 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자 추세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을 이렇게 상승 돌파 시도 이후에 눌림목 주는 지점에서 저는 닥터케이는 20일 여기를 깔아놓는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무슨 위치라 그랬죠? 상승 위에 눌림목을 줘야 20일과 붙어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 꼭다리에서 안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중심권에서 이렇게 사서 목표치 인근까지 쭉 끌고 가시는데 그때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히는 종목이 좋겠고 이렇게 돌파 시도 넣을 때 거래량 실리는 종목만 찾으시면 되겠다. 간단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들 반드시 한번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적용하신다면 자 성공할 확률 훨씬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비도 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